그런데 반신욕을 해서 여드름을 없애지 못하고요. 도와줘요. 화이트 헤드나 이 헤어라인 쪽에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X광이 잘 안 돼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반신욕을 추천하고 있어요. 여드름이 나는데 여드름에 반신욕을 하면 좋나요?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반신욕을 해서 여드름을 없애지 못하고요. 피부 면역을 도와줘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거든요. 여드름 피부가 아닌데 피지가 많이 분비되지 않은데도 막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피부의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특히 40 넘어서 화이트 헤드나 이 헤어라인 쪽에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반신욕을 추천하고 있어요. 물론 10대, 20대에 여드름이 빠글빠글빠글 많이 나도 반신욕을 하시게 되면 뽀얀해져요, 피부가. 피부에 여드름이 나면 피지를 제거하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꼭 써야 되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면은 뭐 세다우드 같은 세다우드 에센셜 오일은 피지를 녹여요. 이외에 함께 쓰면 좋은 에센셜 오일이 화이트 캄포, 카오말 로만, 제라늄 버번, 세다우드, 캐리 오일은 호바 골든, 아보카도, 하이페리크 이렇게 브랜딩해서 바르시게 되면 사실 피지가 녹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아로마와 함께 여드름에 쓰는 에센스 아로마 크림을 만들어서 바르시면서 입욕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도 반신욕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열이 좀 나는데 열 날 때 반신욕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열이 37도, 38도 이전까지는 반신욕을 추천해요. 하지만 고열이 날 때는 38도 이상이 될 때는 반신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38도 이상이 될 때는 반신욕을 하지 마시고요. 호바 골든의 H콜드라고 하는 브랜딩 오일이 있어요.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손과 발에 발라주기만 하시면요. 손과 발이 혈액순환이 되고 따뜻해져가지고 위로 오른 열이 어느 정도 내려요. 하지만 37도, 38도 정도는 유지해줘야만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감기가 낫질 않아요. 내 몸에 있는 림프들이, 백혈구들이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생리 중에 반신욕 입욕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생리 중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리가 끝날 무렵 되면 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막 찔끔찔끔 좀 지저분하고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이때는 반신욕이나 입욕을 하실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꼭 넣으셔야 되는 에센셜 오일은 미르 에센셜 오일 꼭 넣으세요. 깨끗하게 끝나요. 요즘은 고혈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혈압이 있을 때 이 전신욕이나 반신욕이 고혈압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효과 있어요. 그냥 냉물에다가 반신욕 하시는 것보다는 혈압을 내리는 에센셜 오일을 입욕제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 정말 혈압이 떨어져요. 추천하는 에센셜 오일은 클라리 세이지, 주니퍼 베리, 스윗 마조람, 샌다우드. 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와인 10ml에 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매일 입욕을 하시고요. 주니퍼 베리는 한 방울 찍어서 100회 흡수시켜 주시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입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밤보다 아침에 하시는 게 더 좋고요. 혈압이 좀 높을 때는 아침 저녁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